시간에 좀 기다리실게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네,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세요. 박사님 옆방 진료 중이시고 금방 넘어오실 거고요. 수술 관련해서는 박사님께 다 여쭈시면 되고 비용이나 일정 등 스케줄 관련해서는 끝나고 상담 선생님 안내해 드릴게요. 네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종아리랑 허벅지 둘 중에 뭘 할지를 모르겠어서 둘 중에 뭘 하면 좀 좋을까요? 아, 그래요? 그럼 일단 엑스레이 좀 봅시다. 네. 말씀드릴게요. 자전 탄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요.